네, 자 오늘의 수급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섹터의 집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S-OIL, 포스코 그리고 HMM입니다.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? 저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어떤 기회로 보시는 것인지. 네, 일단은 있을까요? 뭐 네. 지금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잡기보다는 조금 더 뭐 눌리는 거를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오늘도 순매수를 좀 살펴보시면 뭐 이제 포스코라든지 뭐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도 하이닉스의 오늘 매수 금액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좀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그다음 최근에 좀 잘 움직였던 뭐 유가 관련된 S-OIL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오늘의 뭐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좀 불안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나왔을 수도 있고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수급줄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 산업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좀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도 워낙 이제 이런 반도체나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.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예수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뭐 시장이 좀 재미없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빠르게 들어가면은 그만큼 기대 수익률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가 못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현금을 또 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에 좀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증시가 좀 워낙 좋지가 않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역으로 좀 퍼져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전 세계적인 패닉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. 네.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. 그 이런 구간에서요. 네.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말씀하신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좋았던 경기 민감한 종목분들 삼성전자, 하이닉스, S-OIL, 포스코, HMM 같은 그런 기업들을 오늘장을 이용해서 슬슬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할 것인지 네. 아니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바닥이 어디가 나올지 볼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네. 말씀드렸지만 예, 예.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제가 좀 몇 가지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. 그쪽으로 네. 일단 옮겨가서 뭐 시장이라든지 이제 산업군들에도 다시 테마를 잡는 때까지 주력 섹터가 다시 정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반도체 인프라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 이미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해상운임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한 번씩 좀 부팅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대세적인 지수의 상승까지 끌어가는 요인은 안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섹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가기 힘들고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뭐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제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좀 편안하게 좀 운용 기간을 좀 길게만 잡고 접근하시면 좀 무난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잠깐 옮겨갔다가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자리 잡히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대응 방법은 좀 후자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.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에 대한 자리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0일선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. 그게 깨지면은 7만 원대 한번 다시 갔다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좀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대대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한번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두 달은 좀 기본적으로 좀 쉬어갔다가 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시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급하게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추가 매수의 대응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.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. 맞아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요?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하단은 한 몇 선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? 하단은 저는 참고로 할게요. 네. 참고로 한다면 지금 5에서 6% 정도를 조금 더 5에서 보고 6% 떨어지면 몇 퍼센트죠? 아까 60일 이동평균선을 말씀하셨는데 네. 60일 이동평균선이 오늘은 2,951선이에요. 네. 그 정도?
떨어져도 그 정도 선까지는 지지가 될 것이다. 아,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면 네. 2800 초반 선이죠. 네, 6% 정도니까 180 정도를 빼면은 2820포인트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당분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이 계속 될까요?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빠진 만큼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? 사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요번에는 좀 강하게 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실 빠르게 좀 그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.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지수가 조정이 받고 나서는 사실은 네. 그 다음 날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바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.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른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왜냐면은 좀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과거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좀 흥미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.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마음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급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. 바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. 사실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네. 더 관망하시면서 알겠습니다. 천천히 의사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15% 넘게 하락했습니다.